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거래량 자체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 시기는 지났고 앞으로는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이죠. 이런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 이런 타운 이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재개발 자체의 투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자체에 마찬가지도 서울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빌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큰 수익을 얻으시려면은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빌라에 가능성이 높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의 투자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요인일까요?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산 집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 바로 이제 저평가의 끝판왕이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집값 상승 노려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과 연신내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도 내용 한번 보시면은 서울 이제 매매 주택이죠. 10채 중 6채는 빌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보다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2022년도죠. 이제 60대 유지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10채 중 이제 그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이제 6채로 더 높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빌라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서 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고강도죠. 이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말 그대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주택 자체가 이제 아파트 대체제로 급부상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 중 10건 중 6건이 빌라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호재가 있는 지역적으로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나오시면 이제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죠.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4월에 서울의 전체 주택 가운데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파트 이제 아파트 보죠. 아파트 플러스에서 6천 건이 넘어가는 가운데 빌라의 매매 거래는 3천 건이 넘어가면서 62%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1월이죠.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빌라의 매매 건수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개월이면은 1년이 넘어가는 시기죠. 1년 이제 한 6개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또 호재의 영향이 큰 지역의 이런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보다 더 이제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이제 매매가죠. 평균 가격 자체를 보면은 12억 7천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빌라 같은 이제 연립 주택 이런 빌라의 거래 그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3억 4천 대 12억 7천입니다.
있습니다. 약 이제 4배 가까이 차이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의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아파트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찾기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이죠. 가격 자체가 낮은 소형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파트 대체 주택이죠. 빌라.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수가 있죠.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서 거기에 재개발 예정지 개발 가능성이 높고 호재가 있는 지역 쪽으로 실거주 겸 재개발 투자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높은 이유죠.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로 인해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제 정책이 쏠려 있죠. 금리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지금 이제 LTV 80%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DSR이죠. DSR 규제 이제 40% 적용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 1억이나 2억이나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DSR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분들 이제 본인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출 규제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진입장벽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재개발 예정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 추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바로 노후 밀집 지역 소액 재개발 투자에 접근하셔야 된다.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 앞으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만 이제 그 필요한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4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도 기준이죠. 작년도에 서울에 이제 2만 가구가 공급이 됐고 올해는 1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4만 가구가 필요한데 올해는 1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불을 켜고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바로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집값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 바로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이제 용산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모아왔는데요. 보시면은 용산 꿋꿋한 상승세 수억 오른 이제 그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아파트 5년 만에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문정부죠. 예, 윤정부죠. 윤정부가 들어선 용산은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시대 효과 이태원동이라든가 후암동 집값 3억 이상 급등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젠 집값도 용산시대 집무실 이전 발표 이후 7주 연속 용산은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25개구 자치구 안에서도 이런 개발 이슈가 있고 앞으로의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은 이렇게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시대 들뜬 민심 개발 호재.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캠프킨 부지 개발 아니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아니면은 이제 국정부 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제2의 강남이라고 표현이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데 이런 이제 개발 호재 자체로 인해서 집값 상승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투자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집값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투자의 3박자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정성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거주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 거주 주택 외에 이제 주택 하나를 더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시게 되고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세입자를 계속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걱정이 없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매매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수익성을 봤을 때에는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이제 그 집값 상승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황금성이죠. 황금성 이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값받고 팔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 투자의 3박자 바로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의 경우는 바로 오늘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계약자분들 많이 계약을 하셨는데 작년에 계약하신 분들과 올해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계약하신 분들과 또 내년에 계약하시는 분들 이런 실제 이제 투자금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용산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용산 자체가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 플러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개발 압력,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 지금은 이제 3호선 그다음에 6호선이죠. 6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GTX A 노선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GTX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이 A 노선이 개통이 됐을 때는 정말 지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TX A노선 현재 공사 중이고요. 최고의 교통 호재, 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높은 시세차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신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의 경우는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투자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아파트 대체주택 빌라의 전성시대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본인의 자산가치를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는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으로 유일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는 투자 종목이 재개발입니다.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생기고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죠. 2022년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과 연신내를 주목하셔서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고 내 집 마련까지 동시에 이루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